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980cm 스토커스의 동점도는 얼마? 제곱미터퍼 세크가 되겠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센티스토커스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센티스토커스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센티스토커스다라고 하면, 그죠? 1센티스토커스라고 하면 첫 번째로 10의 마이너스 2성 스토커스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1센티스토커스다라고 하면, 그죠? 1센티스토커스다라고 하면 10의 뭡니까? 1센티스토커스라고 하면 1, 그죠? 제곱미리, 그죠? 1제곱미리 퍼 세컬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1제곱미리 퍼 세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두 가지 관계를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점도 여기에서 제곱미터 퍼 세컬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980센티스토커스다라고 하면, 그죠? 980센티스토커스라고 하면 이 센티스토커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적습니다. 1센티스토커스라고 하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1제곱미리, 그죠? 1제곱미리 퍼 세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죠? 제곱미리를 우리가 뭘로, 그죠? 제곱메다로 이렇게 바꿔주려고 하니까 1제곱메다라고 하면 10의 6성 제곱미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제곱미리하고 제곱미리하고 약분, 그 다음에 센티스토커스 약분,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9.8 곱하기, 그죠? 9.8 곱하기 10의 4성 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2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3번. 실제 유체와 이상 유체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은 뉴턴의 점성 법칙이다, 압축성이다, 점착 조건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답이 되는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착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점착 조건이다라고 하는가 하면 관 내벽에 달라붙어 있는 정도, 그죠? 관 내벽에 유체가 달라붙어 있는 정도,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죠? 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점착 조건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압력이 0.1kg force per 제곱센치이고, 온도가 20도씨에서 기체의 계기압력이 7kg force per 제곱센치. 자, 여기에서 등온 압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축전의 최적에 대한, 그죠? V1에 대한, V2의 비는, 그죠? V1에 대한 V2의 비는 우리가 얼마가 되겠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보일 샤럴의 법칙이 있죠, 그죠? 보일 샤럴의 법칙. 보일 샤럴의 법칙에서 보면 T1분의 P1 V1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T2분의 P2 V2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등온 압축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도는 변화가 없다. 그죠? 온도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P1 V1 P2 V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V1에 대한 압축 후의 V2의 최적은 얼마나 되는가? 그죠? V1을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니까 V1분의 V2 이렇게 됩니까? 이꼴은, 그죠? P2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P2분의 P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V1분의 V2의 비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그죠?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자, P2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가 주어져 있는가 하면 게이지 압력으로 우리가 7kg force per 제곱센치라고 주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단위는, 그죠? 여기에서 단위는 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kg force per 제곱센치. 여기에서는 대기압이 720mmHg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20, 그죠? 720mmHg를 같은 단위로 kg per 제곱센치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니까 표준 대기압 760mmHg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1.0332 kg per 제곱센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요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HG를 그죠? 킬로그램 퍼 제곱 센치로 나타낸 것이 되겠고, 여기에서 계기 압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절대 압력이죠. 여기에서 P2, P1은 절대 압력. 그래서 절대 압력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절대 압력은 대기압, 그죠?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게이지 압력이 여기에서 7kg per 제곱센치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위에도 맥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P1이라고 하면 720에다가 곱하기 760분의 분모하고 똑같죠. 그죠? 760분의 1.0332.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하기, 빼기. 그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요게 대기압이 되니까 대기압 마이너스를 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0.1. 이렇게 0.1kg per 제곱센치. 여기에서 압력의 단위는 전부 kg force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kg force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그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0.11이 나옵니다. 0.11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4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